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리롤 워윅 덱인데요. 6레벨에 트린다미어, 자크, 워윅, 퀸, 삼성작을 봐주면서 진행하는 덱이고요. 메인 딜러는 워윅이기 때문에 워윅 템부터 맞춰주셔야 됩니다. 보통 스태틱, 수훈까지는 먼저 주는 편이고요. 나머지 템으로는 구인수나 거결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6렙 리롤 때 워윅 삼성작을 맞췄다면 5 화학공화까지 섞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삼성작을 본다고 한 트린다미어, 자크, 워윅, 퀸을 제외하고는 싹다 좋은 기물로 밸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템을 설명드리자면 트린다미어는 무한의 대감과 같은 AD 물리템은 전부 다 어울리고요. 뭐 예를 들어 주검, 수훈, 라위, 거학 등이 있겠죠. 그리고 퀸 같은 경우는 쇼진과 같은 연운템이나 지팡이템이 어울립니다. 예를 들어 쇼진, 복원, 임피, 라바돈 요런 템들이 되겠죠. 그리고 자크 같은 경우는 삼성을 찍고 메인 탱커를 해줄 친구기 때문에 구원, 덤블죽기, 용발, 워머그 요런 탱템들 남는 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덱에 모렐로는 하나씩 있으면 좋아서 카이사를 주시면 되고요. 카이사가 뜨기 전까지는 레나타를 주시고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 보면서 리롤 워윅 덱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음전자 지팡이. 그리고 일단 돌연변이 확인하세요. 흡혈이에요. 일단 초반에 각이 좀안 보인다면 그냥 앞라인, 뒷라인 사주시면 됩니다. 약간 요런 느낌? 복궁? 복궁 지팡이? 신지드 지팡이 안 써. 일단 지금 비전 마법사 뭐 벡스 같은 게 있었다. 그리고 요들 빌드업이었다. 요거 골랐, 요거 고르고 비전 마법사 했습니다, 저. 근데 지금 빌드업 구간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서 요건 그냥 아이템 꾸러미 먹는 게 제일 나을 듯? 구인수? 나배드 신지드 그리고 2코짜리 혁신가 떴죠. 이러면 혁신가 쪽 빌드업 될 확률 높으니까 사가면 됩니다. 아크? 일단 얘 사고 싶거든요. 신지드 안 팔았으면 2성. 근데 놀라운 점 혁신가가 안 떴어요. 이러면 그냥 요렇게 잠깐 쓰죠.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워윅 한번 사볼게요. 어? 워윅? 이러면 일단 사막 쓰면서 이렇게 해주면 깔끔. 저는 초반에 이성작이 잘안 되잖아요. 그럼 일단 맞고 갑니다, 저는. 그냥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어? 이게 붙어? 얘만 잡아줘. 그렇지. 일단 연옷 먹고 스태틱 생각할게요. 요게 붙어요? 이것도 못 참지, 그럼. 일단 여기서는 요거까지만 사보고 마무리 해볼게요. 이 판은 워윅 키우는 거 생각하면서 리롤 덱 생각해주고, 5화학 기본에 레나타 모렐로 주면서 천천히 가는 걸로 합시다. 자, 살만한 거는 없네요. 평타? 평타? 평타. 자, 어때요? 굉장히 세죠? 스위치 지금 팔아 버릴게요. 수훈 나왔다. 팔고, 팔고. 장갑? 이건 트린템. 자, 30원이자 깔끔하니까 받고 다음 턴에 레벨업 하고 난농꾼 넣으면서 마무리를 해보죠. 혁신가 넣을 수도 있고. 자, 워윅 미쳐 날뛰는 중. 자, 워윅이 이제 공격 속도가 왜안 나와? 어때요? 3.3. 레벨업 하고 난동꾼까지만 넣고 50원 모아서 그때부터 천천히 힘 리롤 해볼게요. 자, 지금 저는 질 생각이 없습니다. 무조건 센게 정상이에요. 설마 여기서 워윅이 뜬다면? 워윅으로 가자. 워윅. 버려. 그냥 돈 벌었다고 생각할게요. 이거 그리고 5화학으로 바꾸죠. 마감하기 5화학으로 백전환 해줍니다.
나 워윅이 공속 뻥튀기만 되면 되거든요. 3점대 됐죠? 이겼어요. 3만 되면 이깁니다. 안 죽어요. 자, 모렐로 신지드 줬다가 나중에 레나타 나오면 바꿔주는 걸로. 어우, 워윅 좋아요. 잘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50킴 리롤 해주면 됩니다. 어, 바위까지? 이거 8렙 구간 때 학자 안 쓰고 그냥 오화하게 산한동 요렇게 쓸게요. 어차피 워이 캐리면은 학자가 굳이 필요가 없죠. 레나타도 궁 한 번만 야무지게 날려주면 모렐로 싹 다 묻히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그리고 요것도 삼성 볼 수 있으면 같이 볼게요. 세주아니. 리롤. 오케이, 세주아니 삼성도 같이 봐. 리롤. 리롤. 마지막. 여기까지. 자, 일단 이번 상대도 너무나 잘 이겼죠. 자, 리롤. 리롤? 리롤? 여기까지. 모르가나? 여는? 모르가나? 어? 설마? 화학공학? 이러면 퀸 쓸게요. 이러면 퀸 쓰고 너 라위 하나 먹을래? 얘들아 이겨줘야 돼. 일단 연승 이어가자. 그렇지. 촥촥 리롤 촥 리롤. 그보다 중요한 건 없다. 레나타다.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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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케이, 드디어 졌고, 이러면 조합을 8레벨 때 5화하게 사도전. 세주환이 빼야겠는데, 이러면? 세주환이 안 쓸게요. 리롤. 어? 어? 길을 밝혀줘. 어?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워이가 힘내. 워이가 할 수 있어. 모렐로 붙여주고 때려주기만 하면 이겼죠. 나이스. 방금 만나신 분이 센 걸로. 이러면 그냥 블루 레나타. 아, 이러면 그냥 비싼 거 먹죠. 자, 팔아버리고 리롤 리롤 리롤. 그렇지. 리롤. 그렇지. 리롤. 그렇지. 자, 모렐로 다 묻혔구요. 모렐로 한 번만 더. 그렇지. 이러면 이긴 것 같은데요. 후운이랑 시식이 안 맞으면서 녹여주면 끝. 어? 어? 와우. 고민할 게 있나요? 이거 뭐 나오는 거죠? 워익인가? 이러면 레벨업 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창고 또 터질 수도 있으니까 다음 턴에 돌릴게요. 아니 지금. 지금 여기까지. 지금 배치를 살짝 설명드리자면 워익은 왼쪽에서 팍 들어가고 얘는 가장 많은 곳 촥 들어가고 여기서 촥 날려주고 끌고 오고 던져주면 완벽 그 자체. 이게 바로 배치입니다. 아시겠죠? 휴, 다음 상점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죠? 오, 돈 좋아요. 벨트? 지팡이 갑바? 오, 리롤. 리롤. 아, 제발 창고만 터지지 말자. 그렇지, 하나 풀렸고. 한 번 더.
요거 지금 피관리 잘 되고 있으니까 한 번은 맞아볼 생각할게요. 성배 솔라 해줄게요. 리롤 리롤 아이가 뜬다고? 크린한테 주자. 좀 더 돌려. 아 잠깐만 미안해 바이야. 아 여기까지. 아 왜 안 떠주는 거야. 트린 워잉 나와봐. 트린 워잉 이번에 이겨주나요? 오케이. 방금 만난 사람이 약한 걸로. 아 방금 만난 사람이 센 걸로. 어? 이분 화학공학이죠? 좀 풀렸다. 아 바이야 제발 그만. 아 이거 못 참아요. 그냥 싹 다 봐. 자크만 안 나오면 돼요. 아 레나타 나중에 봐. 그렇지. 와우 한 번만 더? 마지막? 일단 여기까지. 자 이제 워익 삼성 됐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죠? 무려 12% 회복량 75. 프리딜만 넣어준다면 절대 이 친구를 잡을 애가 있다. 삼성작한테 좋은 템 중에 하나가 도장. 하지만 난 트린. 자 좋아요. 50원이자 됐고 삼성 됐으니까 레벨업으로 전환해주면서 얘 자연빵 하나 기대해보고 팔레프 가서 바이 제이스 넣어주면 이쁘죠.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보자. 왜냐면 저 애쉬한테 맞는 게 좀 무서웠거든요. 자 날라가고 트린 날라가야지. 구석으로 구석 이쁘게 트린 다음 이쁘게 구석으로. 그렇지. 어디가? 나이스 이겼죠. 여기 범죄는 라위도 있고 스태틱도 있어서 박마저가 둘 다 깎이죠. 자 살 거 없죠. 레벨업. 여기가 좀 세거든요. 와 대사 촉진제 꼬마거인? 이분 진강체가 야무지시네. 근데 잘 밀고 들어가요? 어? 뭐야 쉬운데요?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어 바이다. 해볼만 까지? 삼성 자크 될 확률이 있으니까 자크한테 줍시다. 템은 삼성작한테 주는 게 효율이 좋아요. 시너지 섞여있는 삼성작. 자 돈 좋아요. 어 빅토르가 나와버렸네. 자 리롤해서 찾읍시다. 7코도 나와버렸네. 핀도 나와버렸네. 자크는 안나오나? 일단 요거 하나 넣어볼까? 빅토르는 아직 안 섞어볼게요. 뭔가 살짝 불안하다. 빅토르는 힌지드가 던져주는게 조금 큰 역할을 해줄 때가 가끔 있어서. 오 그냥 잘 이기는데요? 자 팔렛 마무리 할게요. 어차피 곧 끝납니다. 자크 바이 자크 킬코. 자 이번 상대 3,4교 이렐리아 덱이죠? 아 봐봐 빅토르 아무것도 못해. 이겼나? 아 잠깐만 실코를 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시 바꾸고 일단 리롤. 징크스? 자, 이번 상대 오범죄 귀엽죠? 던져주고 덧발 한번 빼주고 날라가서 팍팍팍 팍팍팍 팍 또 날라가고 팍팍팍팍팍 해주면 끝. 어? 실코 2성이다. 이러면 쓸만해요. 실코 2... 아 제이스다. 아 누구 줄까? 그래도 레나타?
여긴 학자가 더 좋을 듯. 빅토르 안 쓸게요 그냥. 이번 상대는 던져주고 날라가서 톡톡톡 싣고 궁버프 받으면 좋아요. 여기 상대로는 금방 녹이지. 자 레나타 궁버프 받았고 녹여주면 끝. 귀엽다. 상대보고 집행 쓸지 실코 쓸지 계속 바꿔가면서 할게요. 어? 요름은 그냥 실코 쓰고 싶기도. 일단 리롤 리롤. 오케이 실코 쓰자. 이성이니까. 자 이번 상대는 지금 칠혁신과 특하이신이거든요. 좀 세다면 셀 수 있는 상대인데 한번 봅시다 어떻게 싸워지는지. 일단 고왕 모렐로 다 붙였고 일단 클론이라 그런지 몰라도 강이긴 해요. 운 좋아요. 저기 좀 세졌는데? 이번 상대 귀엽죠. 실력신과 오화학공학 귀여워요. 그냥 촉촉촉 때려주고 촉촉촉촉촉. 어? 자 배치할게요. 자크는 결국 안 나왔다. 요건 어떻게 하면 이기냐면 그냥 트위치만 자르면 이겨요. 트위치만. 이렇게 하죠. 무조건 이겼습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질 수가 없어요. 자 트위치 묻고 있죠. 레나타 궁. 레나타 궁만 묻으면 돼. 끝났어요. 1등 뭐요? 3 2 1 끝. 너무 쉽죠? 이렇게 1등까지 야무지게 해주는 삼성 워익트린 자크 덱. 자크는 안됐죠. 여기까지.